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남성 경찰이 여경의 주차 연습을 도와주고 있다면서 주차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여경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습니다. 동조 댓글도 잇따라 달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논란 중 하나인 여성 혐오와도 떼놓고 생각할 순 없어 보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또 불거진 여경 무용론에 맞췄습니다. 여경을 주차 연습시켜주는 경찰은 좋은 회사. 세금이 터져나간다는 글쓴이의 비아냥에 나랏돈으로 운전 연습한다. 여경은 할 줄 아는 게 없냐는 동조 댓글이 천여 개나 달렸죠. 논란은 경찰이 운전 연습은 정상적 근무 활동이라고 직접 반박한 후에야 사그라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시민을 제압하는 현장. 주치자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선 여경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죠. 즉각 여경은 존재 이유가 뭐냐는 분노 댓글이 빗발쳤는데 증거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경 무용론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지난 4월에도 여경 9명이 불법 시위자를 상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권력 낭비, 한 명을 재지 못해 9명이 둘러쌌다는 조롱이 난무했죠. 노골적 비하를 담은 오늘자 K여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여성이 눈에 띄게 마련이고 보이는 바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혐오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자가 주의할 필요가 하지만 경찰은 여성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대할 필요성이 커지는 등 지금보다 여경이 더 많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경 무용론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2026년부터 남녀의 체력 선발 기준도 통일하겠다고 했죠. 경찰 13만 명 중 여성이 1만 8천 명인데 여경 무용론은 경찰 업무를 물리력으로 범인을 체포하는 일로만 국한시키는 시선의 반영은 아닐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